제 앞치마는 어디서나 등장하죠. 안녕하세요, 달콤이 여러분들. 오늘은 점심을 좀 차려볼게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짠! 모모가 농사 지은 쌀입니다. 모모는 농부잖아요? 모모가 만든 두부하고 오늘 된장찌개를 끓일 겁니다. 저는 된장찌개에 야채가 두툼하게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. 왜 안 냄새? 가리비 꽃새우 된장을 사봤어요. 오, 제법 짜고 맛있는데요? 천천히 작업하는 동안 테이블을 좀 치워야겠어요. 이 된장 맛있다. 오빠, 밥 먹어. 오빠, 밥 먹어. 빨리 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일로 내려와. 두 알밖에 없으니까
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또 맛있는 거 먹어줘야겠죠? 요즘 햄버거에 빠졌어요. 만두 맛있는데? 와, 와, 맛있다. 맛있어?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. 세수만 했습니다. 아, 냄새 맡지 마. 머리 안 감았어. 저희 미용실 다녀올게요. 찾아보라고 미용실. 어깨가 번호 보고 있네.
뭔가 되게 또 학생 같은 남자친구가 있네요. 갈까요? 감사합니다. 오, 이렇게 젊어진 것 같지? 젊어진 남자친구, 얼굴 작은 젊어진 남자친구와 볼륨이 빵빵해진 저의 모습입니다. 지하 1층입니다. 오늘 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이 식탁은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스크래치 제품? 식탁도 나오고 있어요? 네. 스크래치 제품 해가지고 단돈 15만원에 구매했고요. 자그마치 100cm짜리 식탁이어가지고 굉장히 크고 이뻐요. 근데 스크래치 어디 났는지도 잘 모르게 났고, 저희 요즘 여기서 먹는 영상 많이 찍고 있죠. 작업도 하고. 산 것 중에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의자는 원래 있던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, 사실상 우리 제가 이런 수업을 하는데 그때 샘플로 작업을 했거든요. 물이 들어오는 캔버스 조명이에요. 디자인은 당연히 다 제가 했고요. 예쁜가요? 네, 예뻐요. 그리고 작년에 그렸던 우리 화마트 초상화, 저예요. 모모예요. 누구시지? 누구시죠? 그리고 위에는 또 제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. 이렇고, 지난번 집에는 침대 머리맡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식탁이랑 매치를 해주었어요. 여기는 저희 거실 공간. 그리고 원래는 이 소파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 소파를 큰맘 먹고 구입을 했어요. 뚜둔 뚜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생겼다. 이쪽에서 찍어야 예쁘게 나오네. 푹신푹신하신가요? 네, 그런 거 아니에요.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알 수 없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. 코코? 코코? 참 말을 다 듣지 않죠? 그리고 이거는 조화나무예요. 이름을 까먹었어요. 블라인드도 있고 시폰 커튼도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 다 촬영할 때 쓰려고 커튼도 달고 블라인드도 있어요. 아, 그리고 밑에 해외 직구로 산 카페트. 그리고 소파 살 때 덤으로 준 쿠션. 이뻐. 그리고 아주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. 자, 이쪽으로 몸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? 어, 이거 나무 이쪽으로 옮겨줘. 이쪽으로. 여기는 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네, 다리 한번 올려주시죠. 네, 여기 올라가셔서요. 네, 반대로 올라가세요. 네, 여기다 다리를 올리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다음에 고개를 숙이세요. 네. 아, 손도 같이 뻗으시면서요. 네, 쭉 숙여주시고, 네, 내쉬는 호흡에 더 내려갑니다. 네, 이렇게 쓰는 바를이라는 운동기구고요. 제가 필라테스 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서 갖고 싶어 했는데, 모모가 사줬어요. 너무 예쁘죠? 완전 마음에 들어. 고마워. 그리고 모모 뒤에는 예쁜 에어컨 커버를 씌워두었습니다. 얘는 그 전에 집에 있던 전신 거울이고요. 여기 사이에 짐을 넣을 수 있는 옷장 공간이 있어요.
예전에 쓰던 좌식 테이블은 일단 복층해서 쓰고 있고, 이번에 이사하면서 매트리스를 새로 바꿨는데 너무 좋아요. 그렇죠? 편하신가요? 붙박이장과 제 화장대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는 분리불안에 시달리는 강아지가 있어요. 집이 되게 저희 쓰기에는 딱 아늑한 사이즈예요. 그렇죠? 그렇네요. 저희 그럼 이제 밥 먹을까요? 정말요? 네. 오늘 뭐 먹을 거예요? 라면. 거기. 룸투어는 끝. 다 했어 룸투어. 이제 밥 먹어봅시다. 공간 뭐 막상 그렇게 보여드릴 거는 없지만 그래도 공간 신경 써서 꾸몄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고마워. 고모가 라면 끓여준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. 신난다. 일단 귤을 하나 까먹고. 배고파. 엄마 기다려. 배고파. 또 말해. 배고파. 사랑이. 기다려. 가수네요. 기다려. 지금 뭘 만들고 계시죠? 짜파게티. 아, 오늘 일요일이라서 짜파게티를 끓이시는군요. 아, 그렇죠. 근데 치즈튤린지를 대나무에서 찍는 건 좀 그래. 그치? 잘 먹었습니다.